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경남 지역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지자체장은 물론 경남도와 도의회, 지역 정치권, 상공계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 사이를 잇는 170.9km 노선으로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에서 서울까지 KTX로 3시간 20분이 걸리는 것이 1시간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부 경남 개발의 활용 점정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진주, 통영, 거제, 고성, 의령, 합천 등 도내 6개 지자체와 김천, 성주, 고령 등 경북 3개 지자체 단체장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경유 지자체 단체장과 정부 고위 관료가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남도의회 남부 내륙철도 특별위원회도 지난 8일 기재부를 방문해 건설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도 올해 들어 조기 착공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건의했습니다. 서부부지사와 행정부지사도 잇따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설득을 펼치고 있습니다. 편익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건의를 했고 또 비용 부분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경남도는 기획재정부에 4차 예비 타당성 조사 점검 회의 조속 개최와 함께 4차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